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또 메이크업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네요. 그럼 시작할게요. 프라이머부터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. 저는 항상 화장하기 전에 모공 프라이머를 꼭 발라요. 제가 코 주변에 이쪽에 모공이 좀 큰 편이라가지고 프라이머를 안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올리게 되면 모공에 다 끼더라고요. 그래서 모공 프라이머를 꼭 써주는 편이고 쓰고 나서는 클렌징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꼼꼼하게 합니다. 이 모공 프라이머 자체가 모공을 막으면서 메꾸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면 큰일 나요. 그 다음에 한스킨 비비랑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을 섞어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1:1 비율로 섞을게요. 이거 다이소 똥퍼프에다가 미스트를 뿌려서 사용을 할게요.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던 이유가 피부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. 영상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얼굴에 엄청 뭐가 많이 나가지고 못 찍고 있었어요.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간만에 메이크업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찍는데 그래도 여전히 피부가 좀 집어앉아가지고 이거 두 개 조합이 진짜 꿀인 것 같아요. 피부가 좋아 보여가지고 피부에 적당히 광도 나는 것 같고 커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한 번씩 더 올려줄게요. 피부 표현 보이세요? 광나죠? 궁합 진짜 짱인 것 같아요. 이제 유분기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 눈두덩이랑 눈썹, 얼굴 외곽 쪽 헤어라인 여기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얼굴 외곽 쓸지 마시고 그냥 꾹꾹 눌러주는 식으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눈썹은 젤 타입으로 약간 부드러운 일자 눈썹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눈썹이 망했네요 오늘. 쉐딩 할게요. 섀도우는 약간 무펄의 브라운 케어를 많이 쓸 생각입니다. 먼저 이런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이거 고소한 아몬드가 제 옛날 영상에 되게 많이 등장했거든요. 근데 지금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. 안 나올 거예요 아마. 이거랑 에스프레소의 향기랑 제가 되게 많이 썼었는데 단종돼가지고 안타깝네요. 눈 전체에 넓게 깔아줄게요. 그 다음 또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토콜리나떼로 음영을 한 번씩 넣어줄게요. 아까는 눈 전체를 다 덮었다면 이번에는 여기 반만 덮어줄게요.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걸로 얇게 음영을 줄게요. 음영 섀도우는 끝났고 뷰러 짚고 점막 채울게요.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눈꼬리를 위로 올릴 건데 어떻게 올리냐면은 눈 언더 부분에 자기 눈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아랫부분이랑 이어지도록 정면을 보시고 눈 앞머리도 뾰족하게 빼줄게요. 이제 마스카라 할게요. 눈화장은 끝! 쉽죠? 블러셔도 조금 차분한 색깔로 해줄게요. 촉촉한 쿠션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대 튀어나온 쪽에 둥글게 발라줄게요. 오늘은 100만 년 만에 오렌지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
쉐딩 해줄게요. 이렇게 메이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.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